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얼마 전 검은 나라 게시판을 보다가 쿨링팬 101종 벤치마크? 우와, 이걸 다 했다고? 엄청 많다. 야, 이걸 몽땅 다 벤치마크를 했다고? 대단하네. 아무튼 이리저리 보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아틱 P12 이 녀석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엄청나대요. 101개 달마시안도 아니고 101개 팬 중에서 결국은 이 녀석이구나. 이게 그렇게 좋을까? 이거 얼마지? 오, 500짜리가 4만원 초반대네? 와, 가격이 싼데 이 녀석이 다른 팬들을 다 이겼다고?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왠지 멋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테스트 벤치에 달려있는 이쪽에 있는 2열 순행쿨러랑 교체를 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려나? 아이고, 궁금하네. 요걸로 바꿨다가 지난번 서멀처럼 별 차이 없으면 어떡하지? 43,000원이면 국밥이 8그릇? 그래서 샀습니다. 남자라면 국밥 8그릇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산 건 5개가 들어있는 팩이고요. 박스를 천천히 보죠.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 무지 박스네. 무지 박스에 단 하나 붙어있는 스티커에 모델명과 스펙이 나와있고요. 겉에는 볼 게 없으니까 열어보죠. 오, 뭐야, 박스가 완충기구 뭐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딱 맞는 포장이 돼 있어요. 수입과자 스타일 포장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겉에는 이런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 제공되는 펜 나사. 와, 진짜 어떻게 충격흡수 같은 거 그냥 다 필요 없이 이렇게 포장을 했지? 진짜 가성비 하나만을 노리고 나온 제품인가 보다. 우리나라 과자들도 이걸 좀 배웠으면. 이렇게 빡빡하게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게시판을 보면 이쪽 부분에 파손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았을 때는 파손이 된 부분이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파손된 데가 없네요. 역시 금손 사나이. 일단 펜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선 길이는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39cm, 이쪽까지는 46cm가 되네요. 첫인상은 조금 특이한 게 일반적인 펜을 보면 그냥 끼우는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에 나눠지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펜 하나를 더 끼우고 펜을 더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만 끼워도 펜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저가형 보드 같은 경우는 펜 꼽는 데가 여러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펜 스플리터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되게 편리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용을 해볼까요? 테스트는 이쪽에 있는 Z170 디럭스 병장님 보드와 8700K가 끼워져 있는 쿨러마스터 ML240L 쿨러가 도와줄 거예요. 혹시나 테스트 벤치 모델명을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FB-ACE-01 이라는 모델이에요. 모델명이. 테스트할 수 있는 세팅은 이렇게 봤고요. 실내 온도는 27도. 테스트 벤치는 전원부 쿨링 따로 해주고 있고, 순행쿨러 라디가 CPU보다 약간 더 위쪽에 위치해 있어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밑에다가 휴지를 하나 대가지고 이렇게 더 높여놨어요. 누구나 다 책상 위에 휴지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아무튼 정확하진 않겠지만 펜의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핸드폰에 외장 마이크를 따로 물려가지고 소음 측정 어플을 이렇게 깔아봤고요. 아수스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Q펜 제어에 들어가서 아이들 소음, 폴로드 소음 두 가지를 측정해볼게요. 아이들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요. ML240L 기본펜은 최대 RPM이 2000이에요. 플루드 소음은 옆에서 선풍기 1단 정도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슬리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테스트는 Q펜 세팅에서 터보 모드로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를 진행할 세팅인데요. 8700K 1.28V에 4.8GB 올코어, 메인보드는 Z170 개조한 거고, 램클럭 3433, 타이밍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 링스 096. 이 녀석을 5회차 돌렸을 때 CPU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까지 잔차가 안 튀고 끝날지? 오, 좋아. 잔차 없이 완벽해요. 8700K 최대 온도는 83도까지 올라갔네요. 83도가 나온 환경은 실내 온도 27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틱 펜을 여기에 달면은 과연 83도에서 얼마가 떨어질지 한번 해보죠. 설마 저번에 서멀처럼 별 차이가 없진 않겠죠? 일단은 펜 분리. 손나사라 나름 편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쿨러마스터 2열 순행에 달려있던 펜 스펙은 이렇게 되네요. 이번에는 아틱 펜 두 개를 달아보죠. 별 차이 안 나면 안 되는데. 8개? 전원을 켜보죠. 잘 들어가요. 아틱 펜도 아이들 소음, 플로드 소음을 한번 봐볼까요?
아이들 상태에서는 기본 펜과 아티펜 모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지만 플로드 상태에서는 기본 펜은 2000rpm이고 아티펜이 1800rpm, 그래서 소음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기본 펜 소음은 거슬린다, 아티펜 소음은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티펜도 동일하게 세팅하고 실내 온도 21도 환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링스 5회차를 돌려보죠. 과연 83도에서 얼마가 내려갈지. 완료가 됐고 온도를 보면 뭐야, 83도? 아니 왜 83도? 분명히 여기 있던 펜을 빼서 쿨러 마스터 펜은 여기 있는데, 그런데 아니 왜 83도? 높거나 낮거나 좀 차이라도 나지 왜 83도? 내 국밥 8그릇 소음으로 대체되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저에게는 아직 3개의 펜이 더 남아있나이다. 전 어떻게든 이 펜을 활용해서 이 녀석이 83도에서 1도라도 내려가는 걸 확인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쪽 한 줄이 아니라 이쪽에 더 달아서 샌드위치? 오, 이렇게 샌드위치로 만들었고요. 동일한 실온 21도 환경, 샌드위치는 과연 최대 온도가 얼마가 될지 시작! 잔차 흐트러지지 않고 종료가 됐고요. 샌드위치 CPU 최대 온도... 어? 뭐야, 82도? 1도, 한 하나, 1도가 내려갔다고? 1도 이 꼬르 국밥 8그릇? 이제까지 쿨러마스터 ML240L 2열 순행에 달려있던 기본 쿨러를 떼어내고 아틱팬으로 바꿔 달아봤어요. 저는 사실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뭐 조그만 바람이 있었다면 최대 온도가 10도 정도 떨어지는 그런 소소한 바람이 있었죠. 물론 뭐 1도밖에 안 떨어졌지만요. 아무튼 제가 원한 건 이 녀석으로 교체를 했을 때 소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떨어진 걸 원했는데 엉뚱하게도 소음이 떨어지고 온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험의 결론, 쿨러마스터 순행 쿨러를 가지고 있다면 아틱 P12 쿨러로 갈아봐도 온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소음은 줄어든다. 한마디로 기본 팬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아틱 팬으로 가지 말고 국밥을 사 먹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